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충주와 제천, 음성에서 역대급 피해를 일으켰던 과수화상병이 올해 또 발생했습니다. 예방작업에 온 힘을 쏟았던 충청북도지만 지난 2018년 이후에 3년 내리발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놓인 충주의 한 과수원. 사과나무 이파리가 말라서 축 처졌고 어떤 나무는 아예 노랗게 변했습니다.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입니다. 지난주부터 충주와 제천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정밀 검사했더니 충주 네 곳과 제천 한 곳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 피해 나왔죠. 그랬는데 올해 적거를 하려고 보니까 밀잎파리 보여. 그러길래 아하, 이게 화상병인가 보다. 지난해 89헥타르에 육박하는 역대급 피해를 겪은 충청북도. 사전 방제 비용만 작년보다 두 배 늘린 20억 원을 투입해 충북 도내 11개 시군 전체 과수원에서 세 차례 방역을 했지만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되면 그것이 치료는 힘듭니다. 세균 감염원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이제 막아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고요. 강한 전염성이 특징인데 올해는 발생 농장 매물 기준도 완화돼 방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까지는 발생 농가와 반경 100m 이내는 모두 매몰하는 방식을, 지난해는 발생 농가만 폐원했지만 올해는 한 과수원 안에서 발생률이 5% 미만이면 그 나무 주변만 제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예찰 대책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총력을 다하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불과 한 주 사이 충주와 제천에서 수십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또다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